그래, 빨리 한대 때려. 그러려고 쫓아온 거잖아. 재수가 없어야 하니까 이렇게도 만났지. 때리며 때리면서 하니가 살아오니? 그럼 맞아.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아. 무슨 소리야? 왜 그러는데? 맞아. 무슨 일인데? 맞아. 산이? 뭔데? 산이가 왜 살아온대? 무슨 말이냐고? 절도로 들어온 애가 다른 건으로 날 불었어. 가중 처벌이면 3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언니 가석방만 막아주면 된다고 그랬어. 작은 문제 하나만 일으켜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.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거야. 언니, 누구한테 되게 잘못한 일 있어? 언니가 워낙 착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, 아이 때문이라면 문제가 날 수 있다 했더니 그러라고. 산이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. 정말이야.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지내.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테니까. 너도 나만큼 아파봐. 가장 소중한 사람들 손쓸 기회 없이 한번 잃어봐. 그게 얼마나 처절한 아픔인지 너도 더 느껴봐야지. 대리! 어딜 그렇게 나다니냐? 이밤중에 너 누구 만났어? 제가 그것까지 대답해야 되나요? 뭐? 빚을 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 생활을 일일이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. 아니... 가시게? 안 검사가 원래 술이 좀 약했던가? 그래도 도망가는 건 아니지. 남자가 내가 누구처럼 사람 목숨을 외면하진 않거든. 강유정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? 자기를 쳐놓은 담당 검사 옆에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대. 그때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까? 글쎄요. 그때 수사 기록들은 전부 다 검찰에 넘겼는데. 아, 근데 4년이나 지난 뺑소니 사건을 왜? 저 혹시 저번에 그 신원 보증서인 그 아가씨가 뭐라 그래요? 그죠? 아니, 과거 검사님한테 뭐 억울하다 그래요? 예?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예. 어휴, 케이크 법무팀 성모. 저 잠깐만요. 이것을 본게 내가 지금 갑자기 뭔가 기억이 확 날라 그러는지. 그때 그